중요한 날이 하나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전날입니다. 결혼식 전날. 아. 그래서 리허설을 해요. 왜 리허설을 할까요? 예행 연습을 해야 돼. 이유가 뭐냐면 웨딩 파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웨딩 파티가 뭐냐면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신랑 신부 친구들 혹은 뭐 누나 뭐 형 뭐 이런 사람들끼리 들러리를 쓰는 거예요. 들러리 숫자를 동수로 해야 돼요. 그래서 짝을 맺습니다. 옷도 똑같이 입고.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이 저 들러리가 입는 옷까지 다 사주고 멀리서 오면 비행기표까지 다 보내요. 그래서 왜 리허설이 필요하겠어요? 이 친구들 키 맞춰갖고 제가 이렇게 짝을 맞춰야 되는 거야. 너랑 짝해라. 이래갖고 이제 행진도 연습해야 되고. 그래서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. 근데 놀라운 걸 제가 발견하는데 리허설 때 양가 부모가 그때 상견례를 하더라고. 서로 그때 처음 뵙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. 심지어는 자기 며느리랑 사위를 처음 봐고 그래서 누가 며느리니 누가 들러리가 많으니까. 그러니까 예행 연습 때는 다 사복 입고 오잖아요. 그러니까 누가 며느리야? 뭐 이런 거 있어요. 제가 결혼 주례한 커플의 한 절반이 그런 것 같아요. 참다가 물어봤어요. 아니 왜 상견례를 안 해요? 물어봤더니 하잖아요. 뭘 해요? 아, 지금 리허설 때 하지 않냐는 거야. 아니 리허설 때 상견례 하는 거 말고 그 전에 결혼 전에 상견례 해갖고 결혼해서 이제 허락도 받고 그래야 되지 않나고 그랬더니 허락을 받아? 그런 거예요.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물어봤더니 아니 부모가 결혼해요? 왜 허락을 받아요? 아니 한국은 허락 받아요? 그래서 내가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40살이 됐는데 허락 받아야 되잖아요. 우리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얼마나 불쌍했어요 그때. 받아야 돼요. 허락 못 받아갖고 막 쫓겨가고 막 그러잖아요. 우리는 집안과 집안끼리의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결혼의 숙제는 뭐냐면 양가 부모에게 잘 보여야 되는 숙제가 있죠. 그런 노력들 안 하셨어요 결혼하신 분들?